이게 답답한 데서 내라는 게이 느낌인가? 이게 조금 이제 전혀 답답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. 지금도 조금 안 가요. 이게 답답한 거랑 연결을 시키라는 게. 근데 아까 강 건너 그거 부를 때는 이 느낌인가? 좀 이제 쬐끔 그 답답함이 내려가지 노래를 말고 여기에서 사실은 노래할 때 뭐가 가장 어렵나 뭐 호흡이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답답함을 참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 환경망에서 답답함이 풀려버려 답답함을 내가 너무 힘들다 고음으로 가면서 호흡의 압력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망적이 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횡격막 라인이 너무 이제 힘들어요. 피곤해, 이게. 근데 이거를, 이게 이제 답답함 풀어주면,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. 점점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호흡이 점점 내가 이게 호흡을 받치면 힘드니까 그 라인에서 힘을 점점 풀어버려요. 근데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거, 프레이즈라고 하는 거, 음정이라고 하는 거, 소리를 내가 공간으로 보내는 거, 모든 게그 답답함을 유지하는 데서 다 연관이 있어. 답답함을 유지하는 데서. 내 귀가 듣는 거랑은 굉장히 이게 날카롭고 세고 하니까 이게 귀가 이 소리에 귀가 이제 훈련되기 전에는 아이고야 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워 근데 녹음해 놓으면 그 소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학 때 내가 날카로운 소리만 내면 오늘 박혜경 컨디션 좋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냥 녹음을 하라고 하는 것도 동영상을 찍으면 더 좋고 내 표정이랄지 그런 거다 보게 되니까요.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내 소리를 뭔가 객관화된 소리를 듣잖아요.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은 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내 소리잖아요. 내가 노래할 때 듣는 내 소리는 딴 소리고. 그러니까 항상 그 귀가 노래하는 동안 내 귀가 그 날카로운 소리가 좋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귀를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렇지 않으면 녹음을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듣는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. 녹음이나 녹화를 안 하고 항상 그냥 하잖아요. 그러면 이런 소리에 흠취하게 돼요, 귀가. 취하게 돼. 이런 소리는 내 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거든요. 공명이 된 소리. 내몸 안에서. 내몸 안에서 공명이 된 소리는 내몸 안에서 내가 호흡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으로 소리를 힘있게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없어요. 내가 노래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될 부분은 내 소리를 얼마나 공간으로 빨리 힘있게 내보내느냐. 그게 관건이 그게 관건. 음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거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. 내 소리가 얼마만큼 공간으로 빨리 가서 좋은 그 맑은 공명음을 만들어내는.